안녕하세요. 약효로 백채입니다. 산기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잎을 한번 채취해봤습니다. 자,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우, 쑥갓 향이 확 납니다. 잎과 줄기를 꺾어 냄새를 맡아보면 쑥갓과 비슷한 향이 납니다. 쓴맛이 없어서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 붉은 수나물입니다. 이 고급 산채나물에 속하며 줄기와 잎은 이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이 양끝에 톱니가 많이 나있어 이 가시 같은 돌기가 나있습니다. 이 꽃은 9월경 흰빛이 도는 연한 노란색으로 피며 주상하로 위를 향해 핍니다. 솜풀, 물숫갓 등으로 불리는 기하식물입니다. 이 줄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붉은 빛이 감돌고 똑바로 서서 자랍니다. 효능 한번 알아볼까요? 이 속설임과 소화불량, 위가 콕콕 쑤시는 증상, 명치끝 부위의 통증과 상복부 통증이 나타나는 위염과 위궤양에 좋은 위장 지킴이 약초입니다. 또한 항문병인 치질을 예방하고 심한 설사와 복통인 이질과 장염 치료에도 효과가 빠릅니다. 이 밤에 통증이 심한 통풍 치료에도 좋으며 뼈마디 통증과 뼈가 욱신거리고 쑤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도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다리 저림에 시달리는 이 자골 신경통에도 좋은 천년 진통제 약초입니다. 주로 데쳐서 나물로 많이 먹고 샐러드로 먹기도 합니다. 관절염과 치질에는 생풀을 지지져 바르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 달여서 먹을 때는 말린 것을 약 5g과 물 300cc에 넣고 달여서 먹습니다. 그러나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많은 양을 먹으면 간에 무리가 생깁니다. 반드시 소량씩 먹어야 됩니다. 자, 붉은 소나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약초로 백세는 다음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